타이트하게 릿되어진 커뮤니티가, 그 릿되어진 커뮤니티 뭐라고 하니? 짜여진? 타이트하게 짜여진, 아니씨. 어? 아, 유대는, 완전 위인 것 같지? 아무튼, 이게 핵심이네요, 주제는. 유대가 긴밀하게 짜여진 그 커뮤니티가 최소화할 수 있죠. 노상 범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지. 그러나, 나도 물어보겠다, 이걸. 비공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또한 제기하는데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. 다양성, 행동의 다양성에. 그리고 행동의 다양성은 존재하는데, 어디서 존재하는? 다원화된 사회에서, 존재하는. 모일지라도. 그것이 억제할지라도. 그래서 폭력 범죄를 억제할지라도 그런 거죠. 또 그러나네. 좀 이상하지? 그러나, 다시 원 상태로 왔어. 그러나, 노상 범죄는 감소하겠죠. 가정법이죠? 가정법 과거지? 뭐 한다고 감소할 거야? 인터랙션. 네, 인터랙션. 네, 거주자들, 커뮤니티 사이에서의 거주자들의 상호작용이 네, 더 빈번하다면 감소하겠죠. 그리고 뭐하다면, 사회적 유대가 더 강하다면 감소하겠죠. 어떤 책임감, 다른 시민의 책임감, 그리고 다른 시민을 위한,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한 책임감, 전체로서 커뮤니티를 위한 책임감이 네, 증가시킬 텐데, 개인들의 자발성을 증가시키겠죠. 범죄를 보고하는, 신고하는 경찰에게. 또 가능성도 증가시키겠지. 어떤 가능성? 그들의 개입의 가능성이죠. 범죄 그 과정에서 그 범죄에 대한 개입의 가능성도 증가시키겠지. 더 커다란 자발성, 네, 커뮤니티의 자발성, 거주자들의 자발성, 범죄를 보고하는 경찰의 그 자발성이 또한 막을 텐데 필요도 맞겠죠. 네, 무슨 필요냐면 민간 경찰 순찰의 필요도 맞겠죠. 공공장소에서의 더 많은 상호작용과 그리고 인도에서의 더 많은 사람이 걷는 것이, 그것이 증가시킬 텐데, 그 장소에 대한, 이게 뭐였지 또? 감시를 증가시키겠죠. 그것이 어떤 곳? 사람들이 지금 가길 두려워하는 곳. 더 강렬한 사회적 유대가 강화시킬 텐데, 감시를 강화시키겠죠. 뭐와 함께? 자발성과 함께. 행동을 취하겠다는 자발성과 함께. 뭐에 대항해서? 범법자에 대항해서. 그래?